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들의 뭐 시선에 제 몸을 맞춰야 된다는 게 되게 강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이해해요. 그럼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전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뭐. 목표치가 달라졌어. 올해는 복근 만들기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복근의 중요성보다는 예쁜 몸? 건강한 몸? 근데 보기 좋아, 되게. 그래? 네가 운동함으로써 되게 활력도 차고 온 것 같고 너도 힘들겠지만 언니를 이렇게 잡아줬잖아. 근데 솔직히 그 시기에 힘든 애기 낳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치. 언니는 진짜 언니 인생에서 그 운동하기 전과 후가 조금 많이 바뀌었어. 바뀐 것 같아. 사실은 내가 너무 언니한테 강요였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아니야. 이 며칠은 그랬는데 이 뒤로 갈수록 언니가 운동에 미친 자라는 걸 내가 너무 느끼면서 아, 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언니 덕분이야. 나도 언니 덕분이고 아직 우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너도 행복해 보이고 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맞아. 즐거워. 엎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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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진짜 잘 어울리네. 너무 좋아한다. 여자 예쁘신데. 이게 계속 이 정도면 체리맘 맴돈데. 36.6도. 조명 쓰고 하면은 저는 사실 운동하면서 탑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제 몸을 되게 부끄러워했고 말랐을 때도 몸 뭐 다 상관없이 믿어지지 않아. 유희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네, 올라갈게요. 갈게요? 네. 나 가? 네. 빠졌던 것들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보통 1년에 죽어라 노력을 해도 1kg 올리기가 힘들어요. 아마 그 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kg 정도 올라갔고 이제 3kg 정도 감량했었을 때 26에서 18로 빠진 거죠? 그렇죠. 26%에서 18%까지 빠졌고 지금 18% 정도면은 지금 현역으로 무용수들 있잖아요. 발레리나나 그런 발레리나 무용수들보다도 체지방이 적은 상태인 거예요. 사실 몸무게에 집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화보가 있거나 제가 볼 수 있는 게 몸무게니까 한 끼를 먹어서라도 이 몸무게를 좀 채웠다면 이번에는 완전 바뀌게 체형을. 근육량이 올라가고 쉐입도 달라지고 네, 보는 게 다르니까 제 나름 만족이 너무 됐던 시기였었어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돌아갈게요. 이렇게 한번 쭉 펴고 이쪽 한번 쭉 늘려주고 그리고 이상근 스트레치 한번 할 건데 요렇게 엉덩이 쪽 이상근 좀 당겨주죠. 길게 빼가지고 쭉 늘려주시고 그렇지. 자, 일단은 웜업으로 10kg부터 먼저 스타트 할 거고요. 그대로 힙 살짝 뒤로 빼고 그렇지. 어, 전 하나. 하체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하체 뒤 무릎 좀 외쪽 열면서 늘리고 그렇지. 굿. 오케이. 네, 내려놓으시네요. 어때요? 자극 잘 들어와요? 여기? 긴장 네. 들어오죠? 좀 무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다음에 저희는 일단 오늘 데드리프트. 이거? 네, 데드리프트 한번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진짜 말해주지. 그럼 내가 고기를 조금 더 먹고 왔을 텐데. 내가 네, 아몬드를 하나 더 먹던가. 참아야 이겨내야죠. V스쿼트 한번 갈 거예요, V스쿼트. 네, 지금 저기 몇 킬로예요? 120? 하나, 120. 그렇지. V, G. 저거 처음 할 때는 넷지. 멘붕으로 해도 넷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섯, 라스트. 그치, 라스트 한 개만 더 가자. 그치, 아직 힘 남았어. 한 개 더. 저 선생님들은 거꾸로더라고, 하나 더. 거짓말쟁이야. 선생님, 사람이 힙을 만드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쉬운 게 어딨어. 진짜 벌크업을 엉덩이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쵸? 아, 너무 좋죠, 선배님. 언니도 무기 잘하시고 계시는데? 언니야? 언니분 오늘 중량신 날인가요? 언니분도 지금 컨디션이 많이 괜찮으셔갖고 같이 할래? 대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싸우죠. 내가 올라갈까? 막 이래. 인간 레그 프레스 한번 도전할까요? 인간 레그 프레스. 이거? 근데 나만 해요. 우와.
내 무게를 줄 수 있겠어? 우리 한번 해봤잖아. 할 수 있잖아. 언니가 여기 일단 올라가.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갈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무게 올리는 거지. 그거 할 때 운전? 어, 그래. 그거 할 때 운전. 콜. 우리 언니가? 언니가 60이었나? 갑자기 몸무게 여기서 얘기하냐고? 아, 여기서 이렇게 오픈할 일이냐고요? 간다. 파이팅. 아예 언니는 껌이지. 우리 11자, 그치? 오! 오케이. 오, 좋습니다. 신호 좀 줘! 그치. 하나. 더 무겁게 몸에 힘 줘. 저렇게 야였는데 저걸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진짜 안 무거웠어요. 오케이. 에이, 이거는. 나 가벼워? 언니, 언니, 이거는 껌이야. 들어가시죠. 예. 굿. 이거 어떻게 했냐? 업. 하나, 굿. 좋아, 화이팅, 화이팅. 아, 이 언니 안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언니 진짜 운동 잘하신다. 일곱. 오케이, 바로 놓고. 오, 굿. 무난해. 야, 이거.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오, 무난해. 모르겠네. 올라가 못할 것 같은데. 오. 170kg 정도 되겠네. 아, 점점 올리시더라고요. 언니 나 점점. 간다. 어, 가. 나 가. 잘 가. 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약간 훈련하는 느낌 나지 않아? 하나, 둘. 하나, 그치. 좋다. 좋아, 좋아. 저것도 많이 늘으니까 저 정도 한 거지? 처음에는 그치, 하나도 못했어요. 나이스. 무난해. 갑니다. 하나, 둘, 셋. 늘어. 굿. 집중, 집중, 늘어!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둘!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경쟁이 아, 붙은 거예요, 이제 둘이. 지기 쉽죠. 하나, 오케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둘! 그만해! 네.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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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아, 이거 뭐야? 오,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아니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이번에 그러면 나 엄청 못할 것 같아. 나랑 강민쌤이랑 언니 이렇게 거의 한 220에서 210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아, 가, 가. 가자. 아, 가, 가요, 오케이, 오케이. 가봐요. 아니 막 근육이 생기니까 막 되게 자랑하고 싶고 막. 그치. 좋아, 좋아. 나 간다. 괜찮겠어요? 가자. 아니야 왜? 이거 대회 같다 이거. 와! 하나, 그렇지 여기서. 하나, 그렇지 여기서. 둘, 둘, 220kg? 네, 그렇지 라스. 와!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이스. 저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일이 불레를 벗어나서. 선생님! 잠깐만. 근데 만약에 이거 내가 하면은 또 올려요? 저렇게 해볼게. 일로 와봐. 적당히 해. 진짜 죽어, 진짜, 언니. 아니야, 언니 되시면 좋겠다, 그치? 언니 진짜 할 수 있어? 둘, 셋! 와! 아, 너무 쉽게 또,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와. 이러지 마! 와. 아, 그치. 둘, 남네, 남어. 마지막! 어! 오케이. 와,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승부가 안 나는데? 어디로? 다음 라운드로 가야 되네, 이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자매들의 파워. 이젠 주먹으로 승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승부가 안 나는데? 어디로? 죽을 것 같아요. 언니, 좋은 승부였다. 좋은 승부였다. 감사합니다. 태무, 태무, 태무. 그냥 정말 매일 한 거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운동 끝.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났어. 아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